네, 안녕하십니까. 지상의 양식 2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5장으로 건너가는데요. 예. 지금까지 살펴봤다시피, 지금 이 책은요,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책, 변화에 대한 찬미, 그리고 생의 즐거움, 기쁨, 이런 것을 흠뻑 느끼는 것, 현재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노예처럼 살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 책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들어갑니다.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은요, 대지에 대한 찬미로 시작합니다. 비만은 노르망디 땅, 잘 가꾼 들판,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노르망디라고, 그쵸?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때인데, 2차 세계대전 때요, 그쵸? 아주 그냥 쭉 이렇게 평지가, 그쵸? 이렇게 펼쳐져 있고, 좀 가끔가다 구릉이 있고, 그쵸? 그리고 밀밭이 있고, 이런 풍경. 아주 전형적인 유럽의 농촌이죠. 말하곤 했다. 이 너는 지금 누군지 모릅니다. 아마 연인인 것 같아요, 연인. 봄이 되면 우리 서로를 가지자고. 그쵸? 서로가 이게, 이 서로를 가진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뭐라 그럴까? 이런 사랑의 결합, 이런 것들. 그쵸? 예. 그런데 이제, 그런데 재미있는 게 봄이 지금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봄이 되면 가지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쵸? 그런데 봄이 안 오는 거죠. 내 눈에 익은 그 나뭇가지 밑 자욱하게 이끼로 덮인 그곳에서, 그쵸? 그래서 이곳에서 서로를 가지자고 약속을 했는데 바로 그 시각에, 그쵸? 공기도 그렇게 부드러울 것이고 작년에 울던 새도 노래를 할 것이라고. 그러나 올해는 봄이 늦게 찾아왔다.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가질 수가 없었다. 네, 여러분, 앙드레지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그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지상의 양식 앞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잘 됐군이라고 말할 수 없을 때에는 할 수 없지라고 말할 것이다. 이게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 쾌락이 진짜 뭐랄까 절실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쵸? 다른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죠. 아니죠. 지금 이것에, 이 지금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게 되다 보면은, 그쵸?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뭐냐면, 그런 사랑하는 연인과의 어떤 그런 화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도, 자, 여기서 나옵니다. 공기는 너무 서늘해서 다른 즐거움을 주었다. 그쵸? 그냥, 그냥 이렇게 나무 밑에서, 그쵸? 이렇게 서늘한 바람 밑에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기쁨을 주었다. 그쵸? 그건 또 대체할 수 없는 하나의 새로운 즐거움이고요. 그쵸? 그건 그 나름대로 그러한 우연 속에서 만나는 즐거움이야말로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노곤하고 따뜻했다. 그러나 어느 여인에게 기대 걸었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다. 여러분, 여름에도 그쵸? 어떠한 욕망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는 말했다. 그래도 가을이 되면 이 실망을 만회하고 내 서글픔을 위로받을 것이라고. 내 짐작에 여인은 아마도 오지 않을 듯하다. 이것도 앞에 맥락이랑 같죠? 봄을 기다렸지만, 봄에 어떤 연인과의 만남을 기대했지만 봄은 늦게 와가지고, 그쵸?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제 칼이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 연인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로 다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적어도 커다란 나무 숲들은 붉게 물들 것이다. 그쵸? 이거 굉장히 뭐냐면 그 가을이 와서 그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그쵸? 그리고 그렇게 바닥에 쌓여 있고 그쵸? 그리고 나무들도 이렇게 붉게 타오르는 듯한 그러한 것을 보면 또그 나름의 또 즐거움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아직 따뜻한 어떤 날들에는 지난 해 그렇게도 많이 나뭇잎이 떨어지던 그 연못가로 가서 나는 앉으리라. 그렇죠? 가을에 아직까지 따뜻함이 남아있는 날들에는 그렇죠. 그 연못가로 가서 낙엽이 떨어지든 그 연못가로 가서 나는 앉으리라. 그것도 자신이 그거죠? 그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죠? 저녁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리라. 그렇죠? 왜냐면 그 거기서 또 이렇게 석양이 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앙드레지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순간순간마다 있는 그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여인을 만나는 그 기쁨, 연락이죠. 연락이라고 하죠. 연락, 기쁠 열자에다가 그러니까 뭐라는 성적 쾌락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쾌락의 어떤 그러한 등급을 매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당연히 연인과의 어떤 보내는 그런 연락의 시간, 성적인 기쁨이 이러한 기쁨하고는 좀 종류가 다른 더큰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앙드레지드는 어차피 지금 이 현재 즐길 수 있는 쾌락은 그쵸? 그 자체가 이미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그쵸? 그러한 하나하나의 순간을 즐기고 그 안에서 기쁨을 흠뻑 그냥 진짜 말로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모조리 빨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딱 보면은 그쵸? 물론 그 순간에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 집중해서 그쵸? 그 최고의 연락을 느끼고 그쵸? 그리고 지금 이 현재에서는 어쨌거나 그 동시에 뭐 여러 가지 쾌락을 즐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 그러니까 1차원적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여러 가지 행동을 탐금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을 뺏기게 되면 쾌락이 분산돼 버리죠, 그렇죠? 이것도 이도 저도 아닌 생각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 현재에 집중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흠껏 빨아들이라는 그러한 것이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문장들입니다. 예. 또 어떤 날 저녁에는 마지막 햇살이 드리운 숲 기슭으로 내려갈 것이다. 마지막 햇살이 드리운 숲 기슭이요. 밤이 오기 전에 그렇죠? 그러나 금년 가을에는 줄곧 비가 내렸다. 자신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비가 내렸다. 축축한 숲들은 물이 드는 둥 마는 둥 했고, 못은 넘쳐 너는 그 언저리에 가서 앉지도 못했다. 그쵸? 이것은 저거죠? 어떤 그런 기대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것. 그쵸?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지금 여기 보면 뭐 그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는 전혀 없죠. 그쵸?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뭐랄까 저기 가을에 자신이 원하던 것을 못하더라도 다른 즐거움을 추구를 했을 것이죠. 그쵸? 그것이 금년에 나는 줄곧 땅에 마음이 쏠려 있었다. 절이 바뀌었습니다. 곡식 거두기와 밭갈이를 보살폈다. 가을이 짙어가는
보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보면은 앙드레지드가 한참 때 도시 생활을 하다가 참 그 여행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전원 생활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걸 알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죠? 계절은 비길 때 없이 훈훈하였지만 비가 잦았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런 보면 우리가 계절이라든지 기후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그것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을 해봤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물론 인재 같은 거는 우리가 원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9월 말경 무시무시한 돌풍이 12시간이나 그치지 않고 불어대더니 나무들을 한쪽만 바싹 말려놓았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런 기상의 어떤 이변이라든지 위협 이런 거죠. 바람을 맞지 않고 남아있던 다른 쪽의 잎들이 얼마 뒤에 노랗게 물들었다. 아무래도 가을이 짙어지면서, 그쵸? 한 번에 바람 이런 것이 지나가고 나서 가을이 그냥 뭐랄까 물씬 다가온 느낌? 이런 것을 지금,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다음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그런 것도 다른 어떤 어느 사건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을 듯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그쵸? 그런 자신한테 이야깃거리고, 그쵸? 신기한 거. 자신한테 어떤 깨달음을 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주 사소하게 보이지만 이거를 나는 이야기한다 이거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에 전 집에 살던 집에서는 스타벅스가, 근데 서울의 방배동에 살았거든요. 그때 스타벅스가 50m도 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스타벅스가 5km는 떨어져 있나? 아니 여기 장흥이니까, 지금 장흥군에도 없으니까 목포까지 가려면 70km는 떨어져 있네. 야. 네, 그런 데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떨어진 데서 살고 있는 이런 곳에서는요, 봄에 이제 찔레꽃이 핀다든지, 그렇죠? 여름에 이제 숭어가 새끼들이 이제 바다에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 볼 때마다 흥분해가지고 동영상 촬영해서 이제 저 유튜브에 올리곤 하는데, 이제 그런 기쁨들, 그죠? 그런 소소한 기쁨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날이 있고 또 다른 나날이 있다. 수많은 아침과 수많은 저녁이 있다. 그렇죠? 수많은 아침과 저녁이 있다. 아침과 저녁이 있다. 여러분, 수많은 아침과 저녁이 오늘과 내일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삶을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낭비하는 거죠. 그렇죠? 예. 무감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는 아침들이 있다. 여러분 이거 도시 생활에 많은 분들이, 그렇죠? 무감각한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어쩔 수 뭐 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진짜 그야말로 회색빛 빌딩에서 빌딩에서 깨어나서 저 오늘은 또 뭘 하나 이러면서, 그렇죠? 이거 좀 잔인한 이야기긴 하지만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죠. 그렇죠? 대부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내가 없으면 큰일 난다,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예. 저도 옛날에는 뭐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잘리니까 바로 그냥 보충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그죠? 예.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쩔 수 없는 반노예 상태이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인류가 태어나고 나서 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이거는 비참한 현실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깨어나고 깨어나서 거기에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건그 인생을 찾아나가는 것은 정말 어렵죠. 양자역시대는 드물게도 그런 걸 하셨던 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집니다. 가을의 회색 빛 아침, 휴식을 취하지 못한 영혼이 지칠 대로 지치고 타는 듯한 불면에 시달린 나머지 좀더 자고 싶어 하며 죽음의 맛을 헤아려 봅니다. 가을의 회색빛 아침, 그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영혼이 지칠 대로 지치고 타는 듯한 불면에 시달리고, 그쵸? 그 다음에 좀더 자고 싶어 하네. 저기 약간 우울증에 걸려서, 그쵸? 그런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낙담 상태의 현대인들을 지금 그걸 좀 비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쵸? 내일 나는 추위에 떠는 이 전원을 떠난다. 지금 이제 겨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풀에는 서리가 자욱이 내렸다. 굶주림에 대비하여 땅 속에 빵이며 뼈다귀를 갈무리 해둔 개처럼 나는 간직해둔 그런 쾌락들을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앙드레지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쵸? 굶주림에 대비해서 식량을 비축해두는 동물들처럼 자신도 어떠한 자신의 삶을 진작시킬 수 있는, 그죠? 그리고 더 이렇게 고양시킬 수 있는 쾌락들을 구비구비 구석구석 이렇게 마련해 두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쵸? 그쵸?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권태에 빠졌을 때 아주 아름다운 책들, 즐거운 책들도 있고, 아니면 아름다운 장소, 여행 장소, 그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포인트들, 그죠? 시냇물이 굽이 돌며 오목해진 곳에 따뜻한 공기가 약간 감돌고 있음을 나는 안다. 여러분, 이렇게 시냇물이 이렇게 급류를 치는 곳에, 그래서 굉장히 뭐냐면 이런 어떤 세상 풍파라든지 이런 혼돈이라든지 이런 그 급박한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쵸? 오목한 곳에 오히려, 그쵸? 그 가운데에서 또 따뜻한 아주 공기, 쾌락을 가지고 있는, 그쵸? 그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숲의 울타리 저 위에는 아직도 잎이 지지 않은 보리수 한 그루. 자, 여러분, 아직도 잎이 지지 않은, 여러분, 보리수는 굉장히 그거잖아요. 저기 그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이파리 가지를 이렇게 풍성하게 드리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건장한 어떤 그러한 건장한 위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가고 있는 대장간 집 어린 소년에게 주는 미소와 애무, 그렇죠? 대장간집 어린 소년에게, 그쵸? 조금 더 가면 자욱하게 떨어진 낙엽 냄새. 여러분, 보시면 지금 시각적인 것과 어떤 촉각적인 거, 그다음에 후각적인 거 이런 게또다 들어 있죠. 아주 그런 기쁨들. 내가 웃음을 지어 보일 수 있는 어느 여인. 오막살이 곁에서 그의 어린 아기에게 입을 맞추니 가을에는 대장간 방치 소리 멀리까지 들리고, 지금 소리까지 나오죠? 청각, 그쵸? 그런 것에서 지금 이런 소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되는 거죠? 잠이나 자자. 그쵸?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런 것에서 기쁨을 느낀다. 나는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하루하루를 모든 오감을 열어놓고 그것을 집중해서 하나하나 그 기쁨을 느끼다 보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불면의 밤을 느낄 수가 없죠. 그렇죠? 불면에 시달린 나머지 이러한 현대인들과 달리, 그렇죠? 그냥 고라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절이 넘어와서요. 새벽도 되기 전 방명 속에서의 끔찍한 출발들. 이건 또 비판하는 것 같죠? 오들오들 떠는 영혼과 육체, 어지러움, 아직도 가지고 갈 만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 메날크여, 떠남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 자, 이거는 육체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떠남, 그런 것도 그렇죠? 상징하고 있죠. 그토록 좋아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영혼과 육체 오들오들 떨고, 그쵸? 새벽도 되기 전 방명 속, 그쵸? 가장 어둡다고 하는, 그쵸? 새벽이 되기 전에 그 해 뜨기 전에서의 끔찍한 출발.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쵸? 어떻게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어 벗어나는, 그런 벗어나려는, 마치 이집트에서, 그쵸? 그 유대인들이 탈출하는 것 같은, 그쵸? 모세를 따라서 탈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왜냐면 두려움 속에서 떠나야 되니까요. 우리가, 그쵸? 어떤,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특히 자유로 떠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죠. 그는 대답한다. 미리 느껴지는 죽음의 맛이라고. 그쵸? 미리 느껴지는 죽음의 맛이다. 그 두려움. 그쵸?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인간은요, 죽음을 각오하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이라든지, 그죠? 이때 더 이상 죽음보다 더, 예를 들어서 그, 뭐, 옛날에 무슨 밀란 같은 거 일어날 때도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으니까 이제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인적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미리 느껴지는 죽음의 맛이다. 그렇죠? 죽음의 맛.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그쵸? 꼭 다른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떠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장 자크 루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계시죠. 사회 계약론 쓴 프랑스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싫은 것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 나에게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엇인가 하기 싫은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쵸? 꼭 다른 무엇인가를 어떤 추구한다기보다 내가 이렇게 필요 없는 그런 것의 존재가 되기 싫어서, 그쵸?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쵸? 그렇지 않은 건 다 벗어버리고 싶다는 거죠. 아이디어. 없어도 되는 것들이 그 밖에도 또 얼마나 많은가. 그쵸, 여러분, 그 사실은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쵸? 저는 여기 와서 진짜 뭐 지금 뭐 수입도 없이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벌었던 그런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그 당시에는 그냥 계속 있어도 부족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돈이 그랬는데, 여기에 오니까 그때 벌었던 돈의 4분의 1만 있어도 살 수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게 상대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더 추구하냐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는 것이 많아질수록, 소유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도취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지위, 뭐 다음에 수익, 남들이 떠받들어 주는 것, 이런 것에 도취되면은 또 그러한 것에 노예가 돼버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진짜 불행해지게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참 이런 거 누가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죠. 자기가 그냥 맨땅 헤딩하듯이, 그쵸? 이렇게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일하고 진정한 소유인 사랑, 그쵸? 사랑, 그다음에 기대, 그리고 희망으로 마침내 가득 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헐벗지 못한 영혼, 못하는 영혼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돼서 껍질을 벗어 던지고 나서야 그다음에 사랑과 기대, 그다음에 희망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버리지 못하고 칭칭 두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이거 그러니까 참 진짜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그죠?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러한 문장들이에요. 그죠? 몸 담고 살 수도 있었을 그 모든 장소들. 그쵸? 예를 들어서 저는 늘 살고 싶었던 데가 바닷가였는데, 이렇게 제가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큰 실수,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실수들이라든지 다음에 잘못, 그러한 것들 때문에 떠밀리듯이 이렇게 떠밀려 나와가지고, 그쵸? 그래서 그래서 내가 제일 가보고 싶은데 그 바닷가 근처에서 살아보기라도 죽자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신의 한수였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행복이 넘쳐날 수 있는 장소들,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런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 못 사는 나라에, 그쵸? 괴물 극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쵸? 그런 행복이 넘쳐나는 장소, 이런 장소를 스스로 찾아가는 게 또 굉장히 어렵겠죠? 그쵸? 힘에 부치는 농장.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반일들. 그쵸? 피로. 그래서 수면의, 여러분, 지금 앙드레 지드는요, 이런 삶을 굉장히 동경하고 있나 봐요. 자기 스스로, 그쵸? 밭을 일구고 자기가 스스로 생산하고 하는 이런 자유로움, 그쵸? 엄청난 밭일을 하지만 그래도 그 이로 인해서 수면이 정일. 수면 정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보시면 이 정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고요한, 그쵸? 고요한, 이런, 그쵸? 고요하고 정일, 고요한 그런 것, 그 수면을 그러니까 충분히 잘 취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떠나자. 마지막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냥 아무 곳에서나 발길을 멈추자. 이거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진짜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그쵸? 문장일까요? 떠나자. 그리고 그냥 아무 곳에서나 발길을 멈추자. 자기가 이거는요, 여러분, 근데 자신의 육체라든지 자기가 살 곳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그죠? 그런 거, 저 영혼이 어떤 모색을 하다가 거기서 굉장히 좋은 게 있으면 그것에서 아주 자신의
자신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게 있으면 그것에서 그쵸?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뜻으로 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예. 아, 여러분 그쵸? 너무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떠나자라고 하는 이게 지금 새로움이라든지 그다음에 날마다 새롭게 일신우일신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그다음에 어디든지 머물지 말고 그쵸? 항상 새로움과 그쵸? 새로운 기쁨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앙드레지드의 사상의 핵심이고요. 이거를 앙드레지드 자신이 노마디즘이라고 불렀어요. 노마디즘. 노마디즘이라는 게 20세기 후반에 경제학 용어라든지 뭐 문화의 용어로도 많이 등장했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앙드레지드가 노마디즘, 유목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앙드레지드의 이 노마디즘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 그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 깨달음을 위한 그런 노마디즘, 그쵸?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근데 노마디즘, 이 유목민, 방랑이라는 것은요, 굳이 자신의 어떤 그런, 육체의 여행,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그런 모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5장에 1절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2절이 들어가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호흡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판본이 민음사에서 나온 김화영 선생님의 지상의 양식 판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것을 구입하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이 뭐 비싸지도 않습니다. 9,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평생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곁에 둘 만한 좋은 책이니까요. 한번 여러분께서도 여건이 되신다면 꼭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또 27편 5장 2절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